한국에서 오늘 16강 3전차 경기보러 오셨는데요. 아, 과연 박성준의 요즘 분위기라고 한다면 박성준 진짜 연속 구성도 가능한 정도예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뭐, 이 박성준도 뭐, 우승자 징크스, 우승자 징크스 하지만, 질레트베 때 우승자 징크스 겪을 때에도 8강을 가긴 갔었거든요. 네. 네. 이번 대회는 뭐 우승까지 징크스, 그 징크스마저 깨고 바로 그냥 우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예요. 뭐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가 전부 출전할 만한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안겨서 멋진 경기 나와야죠. 네, 네. 박성준 장면은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먼저 펜트킨 큐리텔의 안기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안기호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자, 프로토스 안기호 한시고요. 자, 이에마스는 POS의 박성준의 진영은 대각선 7시입니다. 네, 일단 뭐 별다른 그 움직임이 없는 아주 초반에 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 같은 건 전혀 없는 재밌는 얘기 하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8.15 맵을 조사를 하면서 재밌는 경기, 여태까지 이제 총 이게 공식전이 8.15에서 7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7경기밖에 없었는데도 너무도 뚜렷한 징크스랄까 특징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 박지호 대 조용호, 박지호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태민과 박찬수가 이재훈을 이겼고, 뭐 한동욱 선수가 이재황을 이기고, 뭐 등등. 박용욱 선수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박 씨가 이번 8.15에 4번 나왔고 다 이겼습니다. 근데 정말 근거 없군요. 네, 이 씨가 3번 나왔고 다 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박정석과 이지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늘 경기는 이제 두 경기가 다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박 씨는 다 이기고 이 씨는 또 만약에 이종 선수 만약에 패하고 그런다면 진짜 이거는 괴담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예.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예. 뭐 괴담이죠. 뭐. 네. 또 그 프로토스 프로게이머가 박 씨가 또 많습니다. 그러네. 오늘 뭐 박정석, 네. 박지호. 예. 근데 뭐, 예, 그, 박 씨의 4승 중에서는 박태민, 박찬수는 이제 저그였죠. 네. 자, 선수들 정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박성준 스포니콜 마컨션 들어갔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박지호 선수가 조용호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예, 포지케노는 사실 예, 또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되는 예, 그런 전략이긴 합니다만 저그일 때는 사실 그래도 꼼꼼하게 플레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묘하게 그 이상하게 의미에서 저거 7시가 잘 나오네요. 근데 대놓고 저렇게 또 앞마당을 먹으면은 근데 뭐 일단 뭐 타이밍상 네, 스포니풀도 네. 먼저 갔고 네, 별 무리가 없을 보이네요. 리버의 어떤 수비형 프로토스를 구사하는 잘 구사하는 선수라면은 좀 저그 상대로 그나마 할 만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어떤 지상 유닛을 통한 승부는 저그 상대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예, 안기어 선수가 예, 원게이트 테크를 올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박성준의 저글링 뭐 소수입니다만은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선맵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분명히 압도를 해도 단선맵에서는 저그가 프로토스하고 5할 승부를 하거나 오히려 더 예, 프로토스를 많이 이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그 예, 네오 포비든 존이라는 맵도 저그 대 토스 역대 전적 저그가 더 많이 이겼습니다. 뭐 네. 그런 면을 감안할 때 단선맵적인 즉 지상맵적인 이런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그가 아무래도 승률이 좀 높아지고요. 이 맵을 8.15 맵을 선맵인 양 프로토스가 예, 좀 리딩을 해나간다면은 프로토스 승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뭔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안기호 선수는 입구 쪽에 예, 캐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로 만약 박성준 선수가 마음만 먹으면 입구 쪽에 원 게이트 상태에서 캐논이 언덕이 없다면은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캐논이 있어도 저글링 히드라로 예, 그냥 뚫고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을 또 박태민이 예. 보여줬거든요. 그 이재원 선수가 졌을 때도 캐논 하나로 방어하다가 그렇죠. 예, 밀렸었거든요. 좀
캐논이 굉장히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과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뭐 질러탄기 세워두고 캐논 하나 이런 거는 확실히 조금 그 예, 저글링이들아 공격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갖다 보여줬어요. 네, 아직까지 안디오는 이제 유닛 중심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방어탑에 대한 투자는 없고요. 그리고 커우세어로 상대편에 확장기지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지금 토지를 빨리 들어가서 안기호 선수는 입구 쪽 예, 대비해야죠. 워낙 또 박성준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이지 않습니까? 바로 병력들 나오자마자 상대편 지역 한시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진로만으로 막겠다는 생각하면 이거 위험해요. 자 포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 포지 아 이거는 아 지금 예, 포토캐논 두 개 이상은 건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는 뚫릴 수도 있습니다. 네, 캐논 없이 막아야 됩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시드라가 뭐 한 부대 가까이는 되어야 저거가 보통 공격을 오는 법이지 박성준에게는 이런 상식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네, 필요하면 바로 네. 들어가죠. 박성준은 이재훈 선수가 듀얼에서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아 벌써 들어가죠. 아 이거 위험합니다. 네. 그 선수 자 빨리 뒤쪽에 캐논이 어떻게든 만들어져야 되고 자 시드라 때문에 아 이거는 예 지금부터 예, 한 1, 2분 뒤에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무릎까지 다 나오고 있다 이거 캐논 이미 지금도 피해가 누적되고 아, 있는 겁니다. 예, 캐논이 완성이 되어도 그렇죠. 올라갔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아 올라갔다 이미 돌파됐어. 이런 순식간에 자 지금까지 무대만으로도 캐논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 거의 깨졌고요. 그래도 이게 프로그를 아주 네. 이게 다 데미지로 누적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봐야죠 안겨. 지금 어쨌든 안기호 선수는 입구 쪽 캐논을 지금이라도 빨리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하나 지금 뭐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거 하나 가지고는 예, 뒤 이어지는 뭐 한 뭐 투회 처리의 히드라 웨이브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서 박성준 한 군데도 확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지금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아무나 타격을 맞지 않는 가운데 리버를 지금 준비하면서 리버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예, 이런 그 견제를 받았다면 지금 프로토스의 안기호 선수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야죠. 네, 뭐 좀 유닛으로 맞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인 발상을 물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예, 무사 튼튼이라고 예, 캐논 한기 최소한 한 하나 정도는 더 소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 타이밍이 야. 좀 많이 늦었어요. 안기호 선수가 캐논 타이밍이. 네. 그런데 계속 병력을 생산하면서 캐논 수를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리버 쪽보다는 지금 예, 일단 다크 템플러 쪽을 선택을 했죠. 예, 그리고 뭐 선맵을 어떤 선멀티를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완전히 그 박용욱 선수가 물론 뭐 그 당시 상대는 테란이긴 했습니다만 박용욱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수비하고 네. 계속 수비하면서 멀티를 늘려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이더라 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박성준 선수의 선택 카드가 많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네, 뮤탈리스크로의 어떤 급전환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네. 보입니다. 자 방어를 위한 질러치 지금 11시 치러가도 꽤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안기호 선수의 11시 쪽 네, 야, 이번 멀티만큼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안기호 네. 선수가 네. 느낀 지금 거예요. 박성준 선수가 여기를 지키기 위해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사실 한지 쪽은 질러타나 캐논 하나가 다였거든요. 너무 해처리를 지키기는 어려워서 깨졌죠. 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느니 굳이 이렇게 하느니 하던 공격을 그냥 더 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네, 발업 질럿이 아닌 일반 질럿 같은 경우에는 히드라 리스크가 네, 무빙을 잘 해주면서 상대를 할 경우에는 히드라 리스크 한기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좁은 곳에서 히드라가 싸우다 한기 죽긴 죽었는데 네, 정말 큰 격차에서 그나마 11시 쪽 멀티를 견제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나오도 이제 리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근데 지금 그 안기호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히드라 리스크가 아니에요. 뮤탈 리스크예요 지금. 뮤탈 리스크 쪽 히드라만 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커세어 생산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뮤탈 리스크가 일시에 나와서 6, 7기가 가면 위험합니다. 본진 그 프로브가 네, 질럿드는 지금 발업이 됐네요. 자 박성준 다시 한번 11시에 해처를 다시 소환하고 자 히드라는 곳곳에 지금 분산 배치해놓고 스파이 어택으로 완성이 네, 됐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예 아래 좀 멀티에서는 뮤탈리스크를 좀 생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면과 함께 상대편의 어떤 자 배우까지 동조칠 수 있습니다. 자 공중 유닛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박성준.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 록. 아, 12시 파악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박성준 선수가 아, 뭐 오버로드의 어떤 수송성 기능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늦기는 늦습니다만 앞쪽에 아, 예, 몇 가지 수가 있고 지금 안기호 선수가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12시 멀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2시를 지키는 가운데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아야 되는데 12시가 날아가면서 커세어를 모은다면 이거는 자원 소비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도 캐논이 하나 두 개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편 확장기지 견제를 하면서 박성준. 예, 네, 뮤타 스커지 한 기는 잡았는데 한 기한테는 자폭을 당했죠. 네. 네. 그래서 체력전 빠진 커세어도 있고 11시는 네. 이제 곧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박성준 선수는 드랍 작전을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를 계속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좋고 아니면 히드라리스크 지금 생산해놓은 히드라리스크를 예, 드랍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뮤탈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커세어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걸 한번 또 노려볼 수가 네. 있겠죠. 히드라리스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게스 캐는 상황은 괜찮나요? 지금 안기호 선수? 조금 전에 보니까 예, 선멸티 쪽으로 도착한 그렇죠 일꾼이 프로브 한 대 개수를 물고 있는 일꾼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대략 그냥 예, 드래그 해가지고 일꾼을 수송선에 태우고 선멀티에다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수 채취하고 있는 일꾼들이 거기 많이 탑승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안기호 선수 저시 아예 네, 알아차렸네요. 예 네, 임무를 뭐 재설정을 해줬고요. 자 커세어 숫자가 두 기 네 기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히드라노께 전진 배치도 있는 상태고. 그 아까 스파이어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라바를 남겨서 일시에 뮤탈리스크를 뽑았다면은 하나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그랬다면 12시 멀티를 충분히 견제했을 텐데 뮤탈리스크가 좀 적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안겨 선수 입장에서는 한시름 그나마 한시름을 좀 놓은 상태인데 네. 문제는 견제를 가야 돼요 지금. 다크 템플러를 활용해서든 리버를 활용해서든 적의 멀티를 추가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견제하러 가는 그 셔틀을 떨구기 위해서 근데 히드라가 길목길목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셔틀로 빠져야죠. 아 병력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네, 견제가 쉽지가 않고 그 견제라는 것도 결국에서는 박성준 선수의 공격을 네. 잠시 주춤하게 만들기 위해서 견제를 하는 즉 자기 자신의 멀티를 제대로 지키는 게 네. 이제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박성준 예. 선수는 폭탄 드랍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처. 이것만 잡으면 돼요, 안기호 선수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 일단 커세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커세어 4개. 아, 커세어 빠졌어요. 자, 커세어 4개 첫 번째 요격반은 확장기 쪽입니까? 여긴 채널 4개가 다거든요. 중간에 그나마 요격은 안 되고 이건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12시. 여기서 지금 동시에 치고 있죠. 네, 그것도 네, 박성준 선수는 커세어를 의식해가지고 오버로드 그 부대를 또 양쪽으로 갈라서 네, 두 방향에서 지금 들어가 한쪽 네, 한쪽은 코세에게 들키더라도 상관없어라는 네. 거였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거는 회심의 네. 일격이고 마지막 일격. 여기 무너지면 이제 안기호 선수에게 기회는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앞마당 쪽을 다시 가져가고 있거든요. 12시가 있는 상태도 앞마당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진으로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커세어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중간 요격제 커세어 숫자는 한 6기 정도로 보이고 안 갑니다. 요격 준비라니까 안 가자 앉아는 곳을 일단 빼고 있어요 병력을. 아 중간 질럿과 함께 셔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셔틀에는 리버가 타고 있고요.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지금. 12시 멀리 멀티 날아간 것이 지금 안기호 선수에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네, 질럿이 물론 공업 질럿이고 공업 질럿도 히드라리스크에게 노업 질럿보다는 훨씬 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저글링에게 진짜 센 거지 히드라한테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거든요. 네. 컨세어가 빠졌고 지금 12시 쪽에 잔뜩 뭉쳐놓고 있거든요. 박성준은 병력 동원할 수도 있어요. 12시가 뭐 12시 멀티가 나간 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에 지금 박성준 선수의 여러 멀티에서 지금 부자거든요. 네. 거의 웨이브예요. 히드라 너무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리버가 히드라를 최대한 줄여줬어요. 리버 자 리버 중간에 잃었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박성준 선수가 이 히드라리스크를 컨트롤 안 해줬어요. 네. 다른 곳을 신경 쓰고 있었죠. 위쪽에 있는 히드라리스크를 아래쪽으로 내리느냐고. 아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박성준 선수 이건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막았어요. 지난 면접 거의 다 지금 히드라가 받아봤죠. 히드라가 너무 많아요.
아, 거기에 럭커 전투대 보는 저 숫자 보십시오. 그냥 보이던 쪽에 몇 개 차례라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한 6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병이 올지 됐거든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앞마당 멀티 바로 영러시 가면 막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질러 6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잘해서 왔으니까. 아, 그런데 곧바로 방어 병력이 도착합니다. 네. 일단 이 여기 병력을 일단 살릴 수 없는 병력이에요. 그 전에 네. 중요한 것은 야. 앞마당에 리버 캐롯 깔고 방어해야 됩니다. 네. 네, 이러고 있는 동안에 또 커세어가 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오버로 좀 잡으면서 일 좀 하려 그랬는데 이미 거기에도 생산된 히데레스가 꽤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예, 뭐 안기호 선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성준 선수도 병력을 꽤 잃었거든요. 병력을 잃으면서 인구수는 오히려 확보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부대지정 단축기 지정돼 있는 그 해처리에서 병력 그냥 자동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지금은 안기호 선수가 이 경기를 예, 역전하기 위해서는 섬 쪽에 어떤 그 수비형 형태로 확장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 네. 형태로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같이 맞물뒤로 가야 돼요. 지금은 포트 캐논, 꽃밭 캐논 갈고 예, 템플러 갖다 놓고요. 자, 템플러 갖다 네. 놓고 또 캐논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 이동하기가 박성준. 예, 템플러들이 다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옵저버가 있다 해도 사이닝 스톰을 사용하지 않고 러커를 잡아줄 병력이 없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예, 러커로 사이닝 스톰의 마나를 예, 왕창 예, 많이 이제 소진하게 만든 다음에 히드라 웨이브로 밀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이것만 막으면 안겨 선수. 네. 자, 그런데 방어 병력이 사이닝 스톰을 총을 다 떨어나요. 아, 결국 총을 다 떨어지는 하이템플러 여섯 개가 도망다니고 있어요. 한 번씩만 넘어지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 공격은 역시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러커 다리 잡고 이 선수는 피해 오면 잡습니다. 하이템플러 두 방 세 방. 아, 이제 하이템플러 끝났다. 지지. 자, 드디어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12시 멀티에 가능한 게 가장 안타깝네요. 네, 그때부터 마음도 급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섰던 박성준. 역시 얼굴 표정 변화 없고요. 자, 2승으로 달려나갑니다. 8방 유력하고 네, 드디어 정말 이건 제 기억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년, 2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저그가 온게임 넷에서 승률 1위 자리에 오른 건 진짜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일이었습니다. 네, 박성준 2승으로 8강 기록하고 우승자 징크스는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